요즘 외식을 해보면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이처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가정의 달을 맞은 서민 가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한 편의점.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도시락을 고르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 도시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입고량도 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점심을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식당에서 먹기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주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외식 물가는 8.2% 오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3개월 연속 8%대의 오름폭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외식 메뉴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은 만 원에 육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찌개 백반과 삼겹살 가격도 1년 사이 껑충 뛰며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잦은 가정의 달에 들어서면서 서민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밖에서 가족들이랑 외식하기에 살짝 부담이 되고,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음식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며 상승폭이 한층 둔화됐지만 외식 물가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외식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